딜라이브 디지털 OTT 방송이 주최합니다. 그리고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가 주관하는 청춘 노래자랑 이제 2부가 시작됩니다. 12지방에 바로 내노라는 실력가들이 겨루는 청춘 노래자랑 연말 결승. 자, 채널 1번 고정하시고 다음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누굴까요? 들었어? 하미가 청춘 노래자랑 연말 특집에 나간다고? 하미 실력 대단해. 우리 응원 가자. 꼬마 명창 김하미의 무대 기대해주세요. 화이팅! 양주시 대표 김하미 청춘가. 안녕하세요, 어린 소리꾼 김하미입니다. 이팔 청춘의 소년 몸 되어서 문명의 학문을 닦아를 봅시다. 황금찬 설여산 약수대 꼭대기 홀로선 소나무 예뻐요. 세상에 몇 살이에요? 13살이요. 13살. 네. 까꿀로 해도 31살밖에 안 되는데 되게 성숙한 큰 편이에요? 학교에서? 그냥 보통. 예, 그러세요. 난 너무 좋은 게 청춘 노래자랑 하면서 나보다 작은 출연자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네가 좋다. 너는 감사합니다. 아저씨 보면 어때? 귀여우세요. 나이가 학생 여섯 배야. 그런데 그때 150만 원 탔잖아. 돈, 그 타서 뭐 했어요, 돈? 돈이요? 뭐 샀어? 아니면 누구 줬어? 엄마 드렸어요. 엄마? 책 같은 거 중학교 갖고 좀 사지. 네, 좀 아껴뒀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얼마나 좋아요. 예. 근데 시장님도 좋아하시죠? 네, 되게 칭찬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뿌듯했어요. 네, 요새 치매가 빨라갖고 가방 안 갖고 오는 애도 있다며? 그래? 너 요즘 엄마들 치매가 뭔지 모르지? 치매. 엄마들 치매. 장가 간 아들이 아직도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치매. 그놈 새끼들 그냥 장가 가면 끝나. 다 그냥 마누라 편이야. 참 힘들지? 6학년이면 남자친구 없지 대개? 없어요. 없지? 네. 그 어린 거 데려다 뭐 하게? 자리에 나왔으니까 오늘 이제 상점 또 탔으면 좋겠다. 네. 잘했지? 네. 걱정하지 마. 네. 송소희 닮고 싶다고? 네. 그 아이도 아저씨가 처음에 사위 받는데 네. 너만큼 못했어.
그런데도 이렇게 됐으니까 네. 더 크게 될 것 같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박수가 있으면 잘해. 화이팅! 화이팅! 어, 그래. 감사합니다. 여러분 70 넘어서 초등학생이 귀엽다고 하는 저입니다. 살맛 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청춘 노래자랑 채널 1번입니다. 다음 분 화면으로 보시죠. 물맑은 양평처럼 깨끗하고 시원한 목소리의 소유자, 양평군을 대표하는 양주영 씨의 우승을 12만 양평 군민과 함께 응원합니다. 양평군 파이팅! 양평군 대표 양주영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평 대표 양주영입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다음 출연자 화면을 보시죠. 청춘 노래자랑 대표로 나가게 됐습니다. 36만 대표로 나가시니까 결선 나가셔가지고 연말 결선에서 대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거머쥐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광진구 대표 김문차 정말 좋았네. 김문자입니다. 사랑
계속됩니다. 다음 화면 잘 보세요. 1등도 좋아, 2등도 좋아, 3등도 좋아, 좋아 좋아 내 자리 좋아. 날씨남 금빛처럼 빛나라. 양주시 대표 따시남 한동안 뜸했었지. 한동안 뜸했었지. 웬일일까 궁금했었지. 혹시 병이 났을까 너무 답답했었지. 진호야, 1등 가자. 가자. 박수! 하! 한동안 뜸했었지. 궁금했지. 혹시 병이 났을까 너무 답답했었지. Yeah. 한동안 못 만났지. 서럭서럭 이상했었지. 혹시 병이 났을까 너무 답답했었지. 고맙습니다. 채널 1번 여러분의 청춘 노래자랑입니다. 여러분이 노래하고 싶으면 문만 두드리면 멍석이 펴져 있는 청춘 노래자랑 늘 오십시오. 젊음과 함께하고 청춘이 돼버리는 청춘 노래자랑. 이번에야말로 정말 노래 어쩌면 저렇게 잘할 초대 가수인데 세상에 7살부터 노래했답니다. 벌써 50년이 다 됐다는데 40도 안 먹어 보여. 그런 가수 사랑님으로 요즘 사랑을 많이 받는 가수 김용님 왔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세요. 어서 오세요. 지를 마세요. 알아서 무엇하라요. 지난 일은 지난 밤에 묻어요. 살다 보면 다 그렇지. 마음에 나이가 없는 거란 걸 세월도 비켜가는 걸 잊지는 말아요. 오늘 순간이 내 인생의 가
예수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이 인생을 돌아보지 마세요 나 그렇게 인생이라 다 그렇지 저출의 기준이 없는 거란 걸 지금도 한창 때란 걸 잊지 말아요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 노래자라는 가수였습니다. 아유, 정말 대단히 고맙네요. 의자가 하나도 빈 데가 없고 세상에 2층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옥상에도 있대네. 쿵쿵거리는 것 같아. 자,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채널 1번 양딜라이브 경기 케이블 TV 사랑해 주시면 늘 박수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아주 밝고 발랄한 엄마들 한번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화면을 보시죠. 다빈아, 엄마 청춘 노래자랑 연말 특집 대상 먹으러 지금 나가고 있어. 우리도 응원해줘. 대상은 울까? 강남구 대표 유리구두 따르르 따리리 따리리 내가 네 누나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리구두입니다 박수 부탁드려요 하, 예 따리리 아유.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고 싶어서 어떻게 집에 있나요? 야, 그 전에 1등 하고 나서 무슨
변화가 있었어요? 네, 어떤 단체에서 저희더러 연말 이제 파티 저희 행사할 때 저희 초대 가수로 부르겠다고 연락도 왔고요. 또 이제 단원들 모집에 저희가 참여해도 될까 그렇지. 단원들 이게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문의도 많이 오고 현재 두 명이 또 들어온 상태입니다. 청춘 노래 자랑이 네. 참 덕을 받네요. 네. 청춘 노래 자랑을 통해서 저희 유리구두가 많이 알려지게 네.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혼자 나와서 150만 원 타는데 여기는 10명이 그리고 나눠 갖기가 사이좋게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 어디에 쓰셨나요? 혹시 아 저희 지난번에 인기상 30만 원 받아가지고요. 옷 사는데 다 쓰고 모자라서 30만 원 받 인기상 할 때 세상에 이거 사서 사니까 네. 없어. 이번에는 혹시 또 상을 주신다고 하면 코트를 하나씩 사. 그리고 또 네, 할머니 예. 할아버지 계신 곳에 저희가 맛있는 음식을 좀 해서 이쁘게 가서 좀 봉사도 하고 네. 공연도 하고 네. 즐겁게 재미있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직성이 안 풀리는 것 같아. 막 그냥 덜 풀렸지. 그러니까. 놀다가 말았지. 예. 내가 음악 줄게 한번 멋대로 한번 해볼까? 아 예. 그럼 감사합니다. 예, 마이크 놓고 하겠습니다. 예. 와, 제대로 할 모양이네. 호. 네. 아유. 야. 집에 가서 더 해요. 잘하셨습니다. 자, 자녀들도 잘 되고 또 집에서는 너무 흔들지 마시고. 네, 그러세요? 박수 보내세요. 유리구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청춘 노래자랑 연말 결승 다음 분 화면에 나옵니다. 대표 이충훈 매일매일 기다려 그대 나를 나를 잊었나 그대 나를 진짜 상구의 청원입니다. 락앤롤. 네, 깜짝 놀랐습니다.